2페이지 영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영문법 강의하면서 부제로 천본 용어라는 말을 써봤는데요. 천본을 반복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모든 언어는 키포인트는 반복입니다. 그렇죠? 반복.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모국어를 어떻게 공부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수천 번을 듣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우리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엄마라는 말을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한다는데, 물론 처음에 태어나서 수천 번을 듣겠죠. 그러고 나서 엄마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마마마라는 옹알이 같은 그런 걸 하다가,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몇 번이나 할까요?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무려 3,000번의 시행착오를 해서 좀 엄마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자신의 모국어를 무리 없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중에 3,000번 정도 해보신 거 있나요? 예,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물론 뭐 관사 같은 더나 뭐 어나 앤드 이런 거는 그래도 한 1,000번? 몇천 번 했을지는 모르겠죠. 예. 자, 그럼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 포인트는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반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스킬. 그 다음에 머리, 뭐 지능적인 거를 이용하는 지식.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는 게 있고, 영어를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서로. 그렇죠? 우리가 저 세대 같은 경우는 주로 독해, 문법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어 교육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 아는 거에 그쳤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스포큰 잉글리쉬, 그러니까 이제 구어체, 또 원어민 강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 회화체적으로 마치 우리 모국어를 배운 것처럼 그렇게 영어를 친숙하게 어떤 법칙보다는 표현, 말하고 듣고 그런 거 위주로, 자꾸 해서 스킬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체득.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전보다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거야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영어를 잘 아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또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를 잘 아는 것보다는 하는 게더 실용적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강의의 목적은 영어를 잘하는 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 좀잘 되진 않더라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 분, 그러니까 회화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라이딩이죠, 그렇죠? 영작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가장 이 문법의 공부의 목표는 작문입니다. 영작, 그렇죠? 영작을 잘 하는 데는 아무래도 문법이, 정확한 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문법은 지식이지 스킬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모국어처럼
스킬화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약간 좀 이런 요 약간 예를 들어서 한국말도 글을 잘 쓰는 사람과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글을 잘못 쓴다. 그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책을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written, 즉 문어체적인 어떤 표현들을 그것도 자꾸 반복을 통해서, 그것도 반복이 되겠죠. 자꾸 읽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체득이 됐기 때문에 어떤 머리로 법칙을 따져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본 미국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 중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예, 독서량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도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글잘못 씁니다. 많이 틀리고 문법도 잘 모르고 뭐 정말 형편없는 영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영작을 하는 데는 이런 문법을 우리가 지금 이 외국어로서 배운 사람이 문법을 자꾸 생각해가면서 글을 쓰지는 않아요. 문법이 없기 때문에, 문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자기가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도 한국말을 내가 말을 하는 식으로 글을 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말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이 문법은 사실은 문법은 편법입니다. 편법.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짧게 한 길게는 1년 과정도 문법 과정 하면 1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보통 한 4개월 과정 뭐 단축으로는 한달 완성 한달 완성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의 주 대상은 회화는 어느 정도 되시거나 또는 회화를 잘 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쓰고 쓰는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독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명작을 하실 때 내가 진짜 문법에 맞게 쓰는지 아니면 아예 sentence formation, 아예 문장 형성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법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문법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문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네. 그것은 말이 먼저 생기고 문법은 그 말의 규칙을 통계적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be generous.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항상 예외가 있고.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요. 전체를 문법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중간에 이렇게 예외들이 빵빠뽕뽕 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빨리 누가 이걸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문법을 어떤 문법 책이 있으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빨리 다 백투백으로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다가 뭐 어떤 예외에 걸리고 뭔가 의문이 안 풀리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은 크게 골머리를 앓고 또는 흥미를 잃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막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그냥 확 스톡 돼가지고 고민하고 흥미도 잃고 아니면 거꾸로 머리 좋은 친구는 자기가 또 해보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언어학자들이나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나 연구하고 그러는 거를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고민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 탐구하려는 그런 거는 저는 높이 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공부하는 분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be generous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법은 빨리 책에서 front page에서 The final page까지, first page to final page까지 빨리 마스터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생에 저와 문법 강의가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법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단어죠. 그 다음에 구가 있고, 절이 있고,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단어는 뭐고, 구는 뭐고, 절은 뭐고, 문장은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단어라는 놈은 단어. Word죠, word. 어떻게 정의할까요?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네. Minimal meaning unit이라고 할게요.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의미 단위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학적으로는 morpheme의 정의예요. 의미소라고 그러죠. 의미소. 좀 수준이 높은 얘기고, 어쨌든 단어라는 놈은 최소한의 의미 단위다. 그럼 구는 뭔가요? 구는 phrase입니다. 물론 phrase를 문장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법을 얘기할 때는 구가 phrase입니다. 이건 뭐로 정의할까요? 이거는 두 단어 이상, more than a word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절, 그리고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절은 close고요. 문장은 sentence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어와 구를 하나로 묶고 절을 문장으로 하나로 묶어서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답이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아 이쪽에는 얘네들은 짧고요. 얘네들은 짧고요. 단어하고 구는 짧고 절과 문장은 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표현이 있다고 봅시다.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on the earth in the future 그랬어요. 굉장히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절인가요? 문장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구예요. 구, 그렇죠? 구. 그냥 짧은 구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을 안 했죠. 그다음에 뒤에 period 마침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쪼가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소위 sentence fragment이라고 그러죠. 문장 쪼가리들. 특히 native speaker 애들, 여기 미국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sentence fragment, 그다음에 run-on sentence. 그두 가지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특히 SAT 시험에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게 해요. 한국말을 이렇게 구어체를 막 말을 할때 우리가 보통 문법을 많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딱딱 맞춰서 이렇게 끊고 시작하고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sentence fragment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run on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뭐 이렇게 원래 동사
접속사 없이 또는 투부정사나 이런 거 아니면 예외적인 그 외에 한두 가지 외에는 동사가 두 개가 올 수가 없는데 막 그렇게 막 쓴다든지 그다음에 절이 왔는데 절은 혼자 있을 수 없는데 혼자 온 것처럼 문장처럼 취급한다든지 이런 sentence fragment 또는 running sentence를 자꾸 만들어내요. 거꾸로 Come. Go there. 이건 어때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period 마침표를 찍었죠. 대문자로 시작해서 period 한 단어, 두 단어지만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죠. 자, 그래서 절과 문장을 나누는 기본적인 기준은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단어 구에는 동사가 없어요. 따라서 동사라는 놈이 절과 문장의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동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 절과 문장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절과 문장은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절은 뭐고 문장은 뭐냐? 어떻게 나눌까요? 자, 절은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은 comma입니다. 문장은 period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쉼표라는 건 아직 안 끝났어. 불완전해. 불완전하니까 독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문장은 완전하죠. 끝났어. 완전히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독립될 수 있어요. 혼자 쓸수 있어요. Can't stand alone. Sentence can't stand alone. 이랬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또 알아둬야 될게 절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에 이름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혹시 뭐 명사 문장, 형용사 문장 이런 말 쓰면 아, 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한 개념이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한 단어만을 각각의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한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나 절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 공부가 있어요.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의 각각의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품사론입니다. 그 품사론에 지금 영어에서는 팔품사를 얘기합니다. 팔품사. 그래서 팔품사에는 명사가 있고요. 명사는 nouns, 그 다음에 사전에서는 n으로 표시하죠. 대명사 pronoun, pron으로 사전에 나와 있고요. 동사는 verbs고요. v, 형용사는 adjectives, a로 나타내고 부사는 adverbs, ad, 전치사는 prepositions. 그래서 prep, 접속사는 conjunctions, con, 감탄사는 interjection 그런 겁니다. 물론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뭐 정의를 내린다면 명사는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뭐 장소의 이름, 물건의 이름, name of person, name of place, name of things 그러면 되겠죠. 대명사는 뭐예요? 대명사는 그 명사들을 대신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여기도 지시대명사, 지인의 부관 이렇게 옛날에 가르치곤 했는데, 그래서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품사에 각각 강론으로 들어가고 명사도 사실은 어떻게 또할수 해야 되냐면 보집 고물추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또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를 묶고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 묶어가지고 countable noun이냐, uncountable noun이냐, 셀수 있느냐 없느냐. 예, 물론 집합 명사에는 또 카운트를 안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군집 명사라고 해서 이제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체적인 그런 얘기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면 동사의 중요성이 있죠. 여기 지금 동사의 중요성. 동사와 관련된 문법이 동사편이 있고 조동사편이 있고 준동사편이 있어요. 준동사라는 건 뭐냐면은 부정사가 있죠. infinitive, 동명사가 있죠. gerund. 그다음에 분사가 있어. participle. 얘네들이 준동사입니다. 영어로는 verbal이라고 그러죠. verbal. 그다음에 시제 tense가 있고요. voice가 있고요. mood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단어 각각의 하나를 공부하는 것, 분사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총이고 얘는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거나 또 하나가 있어요. 상태를 표시하죠. 상태.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한다. Adjective는 이건 이제 수식어인데 수식어일 수도 있고 이제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처음 기초편인데 지금 말이 많이 길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호가 됩니다. 그럼 수식한다는 거니까 수식어고 보호가 되는 거니까 주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한정적인 명법, 얘를 서술적 명법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이런 문법적인 용어 내가 그걸 알 필요 있을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법 용어 어려운데 왜일까 말까?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100개도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저하고 계산을 해볼까요? 100개가 안 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단어, 응? 중학교 때 1500개를 외워야 돼요. 고등학교 때 3500에서 4500 교과서 기준으로. 그다음에 성문 종합용어란 CGG는 7000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토플 시험에서 15000 정도의 단어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 과정을 끝내면 한 2만 2천 단어를 외워야 되고 대학원을 가려 그러면 보캐뷸러리 이제 보카 3천 뭐 보카 한 3만 3천 이런 책이 있었어 옛날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카 3만 3천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럼 한 5만 5천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문법 용어 100개 외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정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 이런 말 너무 어렵게 생각 하지 마시고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을 바꾸세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부사는 adverbial이죠. adverb은 뭐냐면은 동사 수식. 영어로 합시다. 이건 한국말로 자꾸 커져가지고. 자, adverbs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또는 문장 전치 수식. 이렇게 네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식어예요. 물론 굉장히 극소수로 보호적으로 쓰이는 그런 게 있어요. 문법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약간 좀 규칙을 찾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어 에리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형용사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야지 약간 좀 그렇게 쓰이는 부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ignorable 무시해도 돼요. 어쨌든 다 대부분 부사는 수식어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전치사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수 전치사 자체의 가지수 많고요. 내가 지금 영어에 많다라는 거는 소위 문장을 분석하는데
주요 요소를 빼는 방법도 있고 수식어들을 다 빼는 방법 해가지고 주요 요소만 남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수식어들을 찾아내는 그키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왜?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쓰여요. 두 단어 이상이면 뭐라 그랬어요? 구죠? 그래서 전명구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전명구. 전명구는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부사는 무조건 다 수식어라 그랬죠? 그다음에 형용사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용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었죠. 하나는 여기 한정적으로 쓰이느냐, 한정적 용법 아니면 서술적 용법 보호가 되느냐. 그러니까 전명구가 이거는 한 단어, 형용사가 한 단어죠. 근데 얘는 구두 단어 이상이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 이상이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는 명사만 수식하는 한정적으로 쓰이겠고 아니면 보호가 되는 서술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죠. 컨정션. 이거는 연결어예요. 연결어. 뭐 명사와 명사를 연결,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 뭐 부사와 동사도 연결, 뭐 이런 단어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되고 아니면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 또는 구와 구를 연결, 절과 절을 연결, 문장과 문장을 연결, 연결어들입니다. 그렇죠? 컨정션스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자세하게 접속편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탄사죠. 감탄사는 interjection. 예를 들어서 뭐 알라스 찢찢한 말, 뭐 호레이라든지, 브라보 이런 말들. 보통 이런 이걸 뭐라 그래요? 느낌표. exclamation point. 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게 보통 같이 오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구문론이에요. 그 신택스라고 하는데, 이제 문장은 크게 분석을 하면 주요 요소와 major factors and 수식어, describers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분석이라는 거는 주요 요소를 찾아내도 되고 아니면은 수식어를 찾아내서 주요 요소만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주요 요소에는 주어가 있고요, subjects,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complements, 보호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 보호에는 주격 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가 있고, 그다음에 direct object가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가 있겠고, 그럼 주어 동사만 있는 그런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이걸 일형식이라 그래요. 일형식 문장. 그다음에 이 동사가 좀 불완전해. 그래서 뭐 보충해 주는 말, 보호, 컴플리먼트가 필요해. 그러면 이게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보호가 있지 않고 이게 타동사라서,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주어 동사만 있는 거는 자동사 VI로 나타내고,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가 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다시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는 을룰이 붙죠.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을룰. 을룰이 붙고. 근데 이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있고 직접 목적어 있죠. 이건 어떤 동작이 있으면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다 이거예요. 공을 던져. 공을 던진다 그러면 공에 던지는 행동의 직접적인 객체는 공이에요. 공. 그 다음에 공을 내가 어떤 주어가 공을 던지는데 throw 하는데 a ball 얘는 직접 목적어죠. 이 던지는 동작의 직접 객체예요. 그럼 그거에 대상이 있겠죠. 그럼 사람이죠. 그렇죠?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So I throw a ball to him.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긴 지금 제가 a ball을 먼저 쓰고 직접 목적을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뺐어요. 그러면 전치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얘가 앞으로 오게 되면 I throw him a ball 에서 to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IODO 즉 간접이 먼저 오고 DO 직접이 나중에 오면은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걸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요동사라 그래요. 그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직접 목적어 하나만 있는 직접 목적어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삼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복잡한 문장이 돼서 지금 기초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이 안에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그리고 얘가 얘의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의미상의 주어동사 관계가 생겨요. 네, 그런 형태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문장에 대한 이거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좀 더 한번 넓혀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해요. 무슨 얘기냐? 이걸로 해볼까? 이 색깔로 이번에는 자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가 오고 그럼 일형식이라고 했죠 이게. 근데 이 동사가 불완전해. 그래서 보호가 왔어요. 아니면 얘가 타동사야. 그래서 목적어가 와. 물론 요 안에는 IO가 올 수도 있고 DO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있고 이건 주격 보호죠. 자 그러면 발품사와 주요 요소를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얘가 총이라고 그랬죠. 이 총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 팔품사에서도 동사라고 그러죠. 얘는 동사. 그 다음에 보호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나 대명사 또는 아까 형용사가 보호가 되면 소수적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용사도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목적어도 역시 명사나 대명사. 보호는요. 보호는 이거랑 똑같겠죠. 명사나 대명사나
또는 형용사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무슨 사 그러는 거는 동사죠. 단어예요. 단어. 워드예요. 그러면 명사 그랬어요? 대명사 그랬어요? 동사 그랬어요? 형용사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걸 가기 전에 그럼 봅시다. 아, 명사가 왔으면 이 대명사나 명사가 왔으면 대명사, 대명사인 종류 명사가 왔어요. 그럼 명사를 얘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올 수 있죠. 이제 장식을 붙이는 거예요. 골격이 됐으니까 얘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올 수 있죠.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여기도 형용사가 올 수 있죠. 여기도 형용사가 올 수 있죠. 여기도 형용사가 올 수 있죠. 야, 그럼 문장이 좀 길어졌죠? 굉장히 긴 문장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뭘 한다고 그랬죠?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여기 올 수 있죠? 여기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또 올 수 있죠? 여기도 부사가 올 수 있죠? 여기도 부사가 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를 또 부사가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럼 더 멀어 아주 더 아주 긴 문장이 됐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다음에 사실은 문장 전체 수식하는 이 문장을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더 있을 수 있어요. General speaking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 이럴 때.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제 더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4개념에서 이때까지는 다 한 단어들이에요. 다 한 단어들, 다 단어들만 된 거야. 그 다음에 4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죠? 두 단어 이상 9가 된다 그랬죠? 9. 그러면 얘가 명사가 주어가 명사로 오는 게 아니라 명사 9로 올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도 동사 9로 올 수 있어요. 수거 같은 거 있죠? 동사 9.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명사 9 명사 9 명사 9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9 또 어딨어요? 형용사 9 형용사 9 형용사 9 형용사 9 형용사 9 그쵸? 그럼 점점 더 길어지는 거 기억 생각나십니까? 이어지십니까? 예측이 되죠?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물론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명사를 집어넣는데 그 명사를 꾸미는 말이 필요해.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는 거고 구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아까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어가 단어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단어 이상 구로 올 수도 있지만 명사절이 주어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목적어도 목적어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절이 명사마다 다 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형용사 절이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절 명사 있구나. 모르겠어요. 형용사 절이 관계대명사절이에요. 형용사 절 그렇죠? 자, 그래 결국은 4, 9, 절까지 다 된 거고 그럼 문장은 뭐예요? 문장은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이 전체 문장을 and로 연결을 한다. 그래 또 똑같은 독립된 문장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 뭐 and나 but이나 or로 그럼 더 길어지겠죠. 아니면은 얘네들은 등위 접속사고 종속 접속사가 예를 들어서 뭐 because라든지 as라든지 when이라든지 뭐 이렇게 who 그렇죠? 5w 1h 이 의문사가 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 아시죠? 또는 부사가 부사절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큰 영어 우리가 문법을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해야 되는
큰 그림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품사가 있다. 그건 팔품사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주요 요소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있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다. 이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